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영수 학생,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요즘에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면서 집에서 많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집에서 보낼 때 마음이 좀 어때요? 아무래도 핸드폰으로 SNS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친구들 보고 있으면 저보다 좀더잘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저보다 더 잘생긴 것 같기도 하고 하면서, 비교를 하는 것 때문에 약간 열등감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형수가 지금 약간 친구들하고 비교해서 열등감과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자기를 비하하는 듯 또는 좀 기분이 안 좋은 듯 그렇게 볼수 있나요? 네. 형수는 평소에 명상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배운 바에 따르면 명상은 지금 여기에 이 순간 존재하는 것 지금 이 순간 현존하기. 정답인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현존하면 기쁨에 머무를 수 있고 행복한 존재라는 걸 실감하게 되는데요. 늘 지금 이 순간 현존 가능한가요? 어려워요. 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반복적으로 훈련이나 연습을 통해서 매일매일 좀 연습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형수가 좀 열등감이나 이런 비교 이런 걸 통해서 질투가 일어날 때 이런 어려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를 좀 함께 탐색해 보려고 하는데요. 마음은 한순간에 한 대상만을 취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열등감 또는 비교 이런 좀 부정적인 것에 마음을 딱 주의를 두면 다른 것은 안 떠오르고 그것에 더 진도를 나가면 생각과 감정에 빠지면 불행해지고 슬퍼지죠.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인 것에 주의를 두었던 마음을 긍정적인 기쁨이나 행복으로 주의를 돌릴 수 있다면 그 불행이나 슬픔에서 힘듦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현존하는 연습을 정적인 방법과 또는 동적인 방법 두 가지를 오늘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명상은 본래의 우리의 본성, 본모습, 행복과 기쁨을 회복하는 온전함을 발견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척추를 곧게 한번 세우고 가슴을 펴고 명상 자세로 앉아볼게요. 두 손은 편안하게 무릎 위나 허벅지 위에 올리시고 두 눈은 내면을 향하기 위해서 내립니다. 들숨날숨을 편안하게 자각하시고 머리끝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감각을 한번 느껴봅니다. 머리와 얼굴의 감각, 목과 어깨의 감각, 등과 가슴, 배의 감각을 느껴봅니다. 엉덩이와 허벅지의 감각을 느껴보고, 종아리와 발목, 발바닥과 발가락의 감각을 알아차려 봅니다. 다시 지금 내 마음의 풍경은 어떤지 알아차려 봅니다. 들숨날숨을 자각하면서 이제 자신이 할수 있는 것을 한번 탐구해 볼 텐데요. 평소에 우리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하는 감각 활동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그 중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서도 자신이 할수 있는 것 중에서 자신이 만족하고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한세 가지 정도를 떠올려 보시고요. 준비가 되면 그 앞에 준비된 노트에 적어 보겠습니다.
빨리 쓰셨네요. 자, 그걸 다 쓰셨으면 이제 자신의 장점 조금 더 들어가서 탁월성,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걸 한 세 가지 정도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도 괜찮습니다. 잘 웃는 것도 좋고요. 친구한테 먼저 연락하는 이런 것도 좋습니다. 아, 다 적으셨네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들어가 볼게요. 이런 걸 적으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마운 것이 있는지, 자신의 뭐 신체나 또는 성품 또는 성향, 기질 뭐 이런 것들 중에서 평소에 또는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마운 것 한 세 가지 정도를 또 적어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레는 3일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한다면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참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고마움을 느낄 일들이 참 많을 것 같기도 합니다. 형수는 그 적으면서 어떤 기분,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제가 스스로 발견을 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진 것 같아요. 혹시 쓴 것 중에서 9가지 썼죠? 네. 그 중에 좀 들려주고 싶은 거 한 3가지 정도 추려서 큰 소리로 좀 들려줄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스님을 보면서 미소 짓는 거. 네. 그리고 제 장점은 자연적으로 곱슬 머리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적으로 파마되는 거. 그리고 제가 감사한 거는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찍 발견한 것. 와우, 수의찬탄합니다. 자신의 이런 명상을 나눠줘서 되게 뿌듯하고 저도 고마움이 일어나는데요. 정적인 명상을 살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명상 자세로 앉으시고 편안하게 눈을 감고 먼저 나의 장점, 탁월성, 잘난 거 쓴 것 중에서 하나를 떠올려 봅니다. 마치 카메라로 줌을 통해서 바라보듯이 그 장점에서 조금씩 조금씩 멀어지면서 장점이 작아지도록, 작게 보이도록 바라봅니다. 점점 작아져서 점이 되도록, 그리고 보이지 않을 때까지 멀어져 가봅니다. 장점이 보이지 않으면 지금의 느낌을 알아차려 봅니다. 이제 다시 나의 열등감, 부족감, 한계, 어려움 같은 것들 중에 하나를 떠올려 봅니다. 이 한계 역시 점점 멀어져 가면서 바라봅니다. 아주 작아져서 점이 되고 보이지 않을 때까지 멀리 떨어져 가 봅니다.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지금의 느낌을 알아차려 봅니다. 이제 내가 부러워하고 질투심이 일어나는 잘나 보이는 누군가의 장점을 떠올려 봅니다. 그것 또한 점점 멀어지면서 더 큰 시각으로 바라볼 때 점이 되고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바라봅니다. 지금의 느낌을 알아차려 봅니다. 이제 나 자신으로 돌아와 70억 인류 중에 한 사람임을
바라봅니다. 나는 약점과 한계, 장점과 탁월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듯이 모든 사람은 누구나 장점과 한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보편성을 자각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평등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삶이라는 인생이라는 학교에서 배우는 과정 중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합니다. 이제 약점과 한계를 받아들이고 미소 지어봅니다. 약점과 장점 모두 나의 일부이며 또는 내가 바라보는 대상입니다. 약점과 장점을 가진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허용하며 기뻐합니다. 자신의 주의를 기쁨에 둡니다.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 미소 짓습니다. 긍정과 사랑의 에너지가 온몸에 퍼집니다. 지금 이 순간 행복을 느껴봅니다. 지금 이 순간 기뻐하며 미소 짓습니다. 이제 종소리가 울리면 편안하게 눈을 뜹니다. 지금 어떠신가요? 명상을 하면서 스님의 안내를 따라가면서 머릿속에 이미지가 그려졌어요. 그러면서 저를 잡고 있던 생각들이 멀어져 가는 걸 보면서 있는 그대로의 저를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에서 편안하게 머물렀던 것 같아요. 기분이 좀 좋아지셨나요? 네, 마지막에 미소 지으면서 정말로 입가에 미소가 생기는 동시에 마음에도 기쁨이 생긴 것 같아요. 와우, 수의 찬탄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는 동적인 수행법, 명상법, 그리고 정적인 명상법을 함께 배워봤는데요. 혹시 뭐 나중에 힘들거나 또 열등감이 느껴질 때, 알아차려질 때 뭐 집에서나 또 있는 자리에서 해볼 수 있을까요? 네,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보고 싶어요. 고맙습니다.